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프를 하차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에 있는 능곡초등학교라는 곳인데, 얼마 전에도 파이프를 하차했는데 오늘 또 한차 들어왔어요. 보자, 어디 보자. 예, 가공된 파이프죠. 이렇게 밴딩이 말아져 있는 파이프는 이 바닥을 뜨게 되면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떨어질 염려가 있죠. 여기는 그래서 전부 이제 끈다리 해갖고 하차를 합니다. 끈다리 뭔지 아시죠? 슬링발 매갖고, 지금 발을 갖고 가고 있죠? 슬링발을 매서 하차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오히려 안전하죠? 파이프라는 거는 하차하다 보면 미끄러워갖고, 특히나 이렇게 밴딩이 말아진 건 더 잘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에다 매달아서 들면은 미끄러질 염려는 없죠? 자, 이제 한번 하차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운동장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개학을 한 게 아니고 띄엄띄엄 학생들이 있어요. 많이 없죠.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학생들이 보이면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사정없이 올라가죠. 이거 일반 지게차로는 이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3단 지게차니까 그나마 이게 작업이 되죠. 일반 지게차라면 저 줄을 좀 짧게 매야 되겠죠. 이제 최고로 높이 들었습니다. 이거 원래 3단 지게차 요금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3단 지게차 아니라도 이 작업은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바가 길게 매져서 그렇지 발을 짧게 매면은 일반 지게차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지금 최고로 들었는데도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살살살 뒤로 끌어내고 있어요. 조심조심 해야 돼. 이럴 때 탁 튕길 수가 있거든요. 보시죠? 이렇게 튕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는 없습니다. 지게차에 항상 발에 매달려 있겠죠?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는 이 파이프 하차하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차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아, 저기 인조잔디 깔려있는 것도 제가 와서 공사를 했고, 여기 능곡초등학교 공사는 제가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넓은 운동장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운동장도 넓고 공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근처에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공사되고 있잖아요. 새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거 다 들어서고 나면은 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지금도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코로나 오기 전에 통학 시간에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저쪽에 오면 이제 집에 가는 하교하는 학생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전부 출석은 안 했는데 뜨문뜨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방학이 아니면서 방학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역시나 학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이죠, 학생들이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화돼갖고 시끌시끌한 그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썰렁하네요. 뭐 공사하긴 좋지만 그래도 좀 마음은 썰렁한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들의 많은 것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은 학교다 보니까 현장에 들어오신 분들 전부 마스크 쓰고 공사하고 계시죠?
이 마스크가 이렇게도 중요한데, 아직도 보면은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잊어먹습니다. 코로나 초기와 한참 때는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는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 지금은 깜빡하고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 쓴 다른 주민들 눈초리가 별로 안 좋죠. 마스크 안 쓰면은 죄인 된 느낌. 죄인이나 마찬가지죠. 마스크가 코로나 확산을 굉장히 많이 막아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주춤해졌다고 만성이 된 거죠. 마스크 안 쓰는 경우가 저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작업할 때는 항상 제가 쓰고 다녀요. 출근할 때는요. 근데 집에서 잠깐 뭐 옆에 편의점 간다든가 마트 갈 때는 깜빡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부랴부랴 집에까지 다시 올라가서 마스크를 또 갖고 내려오죠. 조금 저도 이제 해이해진 거죠. 마스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철이 되고 답답하니까 점점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 마스크도 조금 꼭좀 쓰세요. 이제 공적 마스크도 얼마든지 살수 있잖아요. 마스크 뭐못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줄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요즘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50매에 5,000원도 안 합니다. 물론 덴탈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긴 하지만 그거라도 쓰시는 게 낫죠. 마스크 값도 많이 내렸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그런 거한 30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1년치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짐은 이렇게 들고 나면은 이제 미끄러질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느긋하지요. 그렇더라도 이게 수평을 잘 맞춰서 들지 않거나 뭐 중심을 잘못 잡아주면은 이게 파이프가 불안정하게 들리죠. 지금 이제 요 파이프에 발을 걸어주시는 분이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세요. 한 번에 대부분 수평이 맞아갖고 잘 떠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뭐 크게 사고의 위험도 없고 안전하죠. 바닥도 단단하고 또 넓은 공간에 작업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지게차 작업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죠. 지금 저 앞에도 파이프가 많이 내려져 있죠? 저것도 다 제가 내린 거죠. 이게 장마철 훨씬 시작되기 전에 했던 공사였으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작업이 다 끝나갔고, 이게 방학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쯤은 이제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지게차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비 많이 올 때, 눈 많이 올 때, 완전히 비수기죠, 지게차에게는. 대부분의 현장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못하니 뭐 지게차를 쓸 일이 없죠. 가끔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차가 농로에서 빠져갖고 지게차를 부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비가 아침부터 오거나 그 전날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면은 지게차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일이 없더라도 이제 사무실은 출근해야 되죠. 이 지게차라는 일이 참 희한한 게, 실컷 놀다가도 일이 겹치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하나밖에 못하는 거죠. 차곡차곡 들어오면 하루에 몇 개도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일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크게 뭐 바쁜 것 같은데 보면은 많이 못할 때도 있고, 또 비가 오게 되면은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온다 그래갖고 사무실 출근을 늦게 하거나 그러면은 꼭 일이 있어요. 그럼 아직 허겁지겁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실 가서 막상
대기하고 있으면은 전화 한 통 안 오고 아주 희한합니다. 근데 대부분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많이 없어요. 그 요즘에는 이제 장마철에는 거의 개점 휴업이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로 인해 그 자영업이 힘들다 그러지만 이제 지게차는 장마철이 더 힘든 거죠. 더군다나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받은 거 안 모아놓고 있었으면은 완전히 공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부가세는 받는 대로 따로 저금을 해둬야 돼요. 쓸 때는 좋지만 나중에 부가세 한 번에 내려고 그러면은 목돈이 돼버리니까 아주 부담이 되죠. 7월 달에 장마철 끼면서 일도 없는데 부가세까지 내려면은 휘청휘청 합니다. 다들 힘드실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힘든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텨나가고 있어요. 정말 7월 달에는 일 한 개도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갖고 유튜브만 보거나 또는 이것저것 구상하다가 또는 낮잠 자다가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밥만 축내고 있는 거죠. 지게차 기름값 안 들어가는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장마철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장마철이다 보니까 덥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흑백이 존재하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장마철에서 일은 없는 대신 기름값은 안 들어가고 또 덥지 않다는 거고 뭐 두 가지만 해도 뭐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일이 뭐 삶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자, 여기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작업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주저리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코로나에 겹친 데다가 또 장마까지 겹치니까 지게차는 일이 많이 없다는 거. 요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자, 오늘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열심히들 또 놀아봅시다. 비도 오고 있는데 뭐 빈대떡을 부쳐 먹든지 뭐. 감사합니다.